이거 뭐예요? 간단하게 자기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청주에서 청소업하고 있는 34살 배현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휴지하고 물티슈 빼놓고 그것만 사람은 없죠. 지금 여기는 입구가 없는데요. 이제 일단 입구부터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잘 곳이 없기 때문에 거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 살고 계시다가 잘 들어오려고 청소를 맡기시는 거죠. 심해지기 전까지는 계속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 잘 공간이 있으면 거기서 계속 주무시고 생활하시다가 도저히 안 되시면 이제 그때 청소를 맡기시는 경우가 있어요. 쓰레기를 이렇게 모으신 이유가 있나요? 딱히 이유보다는 쓰레기 처리를 귀찮아서 이제 한두 개씩 모이다가 이렇게 쌓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신적인 트라우마 때문에 이렇게 되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기 집주인은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분이십니다. 지금도 이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여름에는 좀 많이 힘들 것 같은데요. 여름에는 지금보다 악취가 몇십 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무엇보다 악취보다는 벌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작업하기가 좀 힘듭니다. 바퀴벌레나 구석이나 이런 것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계시는데 괜찮아요? 익숙해져서 괜찮습니다. 이건 뭐예요?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열어보기 전까지는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청소하시다가 가장 기억에 남는 물건이 있을까요? 유품 정리도 진행을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께 돌아가시면 이제 가족분들이 유품 정리를 맡기시는데 정리를 하다 보면은 뭐 장롱이나 수납장 깊은 곳에 지폐들을 좀 보관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천 원짜리 만 원짜리 몇 장 안 되는 것들 그런 거를 보면 조금 가슴이 먹먹하긴 하죠. 지금 현장은 좀 어때요? 할 만한 편인가요? 일단 쓰레기 양으로는 조금 많은데 날씨가 덥지가 않아가지고 부패된 음식들보다 뭐 벌레가 적어서 좀 할 만한 합니다. 쓰레기 양으로 봤을 때는 조금 많은 편입니다. 네. 이제 쌓이게 되는 과정은 거의 대부분 베란다부터 시작을 해요. 베란다, 그리고 방, 도저히 안 됐을 때 화장실, 그리고 주방. 지금 여기 침대가 안 보이거든요. 침대는 어디 있나요? 침대는 사장님 밑에 있어요. 대부분 베란다에 있던 거는 이제 여름에 쌓아놨던 거라서 부패된 정도나 초파리들 있는 거 보면 이제 여름에 쌓아놨던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쓰레기를 파면 팔수록 이제 네. 냄새가 더 독해지고 있거든요. 예, 예. 괜찮아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사장님이 좀 찾기 힘드실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아니, 안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네, 뭐 이 정도는 여름보다 낫습니다. 이따가 사다리 차를 부르긴 할 거예요. 4층이라서 엘리베이터도 없고 더 이상 쓰레기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쉬는 겸해서 한번 내려갈 겁니다. 한두 개씩 가지고서 이제 층수에 따라서 층수 비용도 달라지는 거예요? 네, 조금 차이는 있어요. 1층은 아무래도 바로 외부이기 때문에 사다리 차를 쓸 필요도 없고 저희가 쓰레기를 버리기도 조금 용이해가지고 땀도 흘리고 계시고 에어컨 틀고 작업하면은 냄새도 네. 좀 덜 나고 좋을 것 같은데 에어컨을 켜도 소용이 없는 게 문을 다 열고 작업을 하고 그리고 집 상태도 이런데 에어컨은 뭐 당연히 깨끗할 거라 생각은 안 들고 곰팡이도 많이 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냥 작업한 게 낫습니다. 청소를 이제 맡기시는 분들이 네. 여성분들이 많아요? 남성분들이 많아요? 제가 작업해본 결과로는 한 열에 6명, 7명은 여성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견적을 볼 때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네요? 네, 비대면이 많아요. 이런 집은 쓰레기집 같은 경우는 네, 얼굴을 보여주는 게 네, 좀 꺼려지니까 처음에는 이제 사진을 보내주시다가 사진보다는 직접 현장 가서 방문해서 견적 보는 게 제일 정확하니까 안 계실 때 제가 직접 가보고서 견적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한 4분 정도 계시는데 네. 사장님이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에요? 아니요, 한 분만 저희 직원
직원이고 이제 나머지 분들은 같이 청소하시는 분들인데 서로 도와줘가면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분들도 제가 도움 드릴 때도 있고 그리고 저분들도 저희 도움 드릴 때도 있고 서로 도와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아, 향기 좋다. 이렇게 청소를 의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네.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주 평범한 분들이에요. 길거리에서 그냥 볼 수 있을 법한 평범한 분들이시고 혹시 몰라요. 주변에 지인분들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런 분들이 지인분 중에 계시다고 하시면은 질타보다는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콘센트가 꽂혀 있는데 먼지가 들어가게 되면 화재 위험성도 많아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화재 위험이 많죠. 이런 집은 청소를 평소에 하지 않기 때문에 먼지들이 많고 여기는 아닌데 이제 대부분 고양이들이나 강아지들 많이 키워요. 털이나 이런 거 들어가면 아무래도 화재 위험이 많이 크죠. 불이 붙게 되면 쓰레기에 네. 지금 불이 다 붙잖아요. 큰일 나죠. 대형 화재죠. 건물 통째로. 네. 비가 오는데 계속 네.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네요. 오늘 안에 끝내야 돼가지고 진행을 계속 해야 됩니다. 비가 와도 지금 사다리차가 왔는데 네. 아무래도 사다리차 사장님이 별로 네. 좋아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냄새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다리 판에 음식물 썩은 거나 그런 게 묻으면 좀 아무래도 안 좋아하시죠. 기본 요금보다 조금 더 챙겨드려가지고 괜찮을들 하십니다. 하시면서 가장 힘든 현장이 있을까요? 고독사 현장이나 조금 힘들긴 합니다. 기본적인 현장보다는 그런 현장 갈 때는 네. 좀 무섭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뭐 들어갈 엄두도 안 났었는데 지금은 그냥 이제 편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해드리는 거라서 그렇게 많이 무섭진 않아요. 처음보다는 고독사 현장 갈 때는 따로 준비하는 게 있을까요? 따로 준비한다는 것보다는 이제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묵념 한번 하고 좋은 마음으로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잘 해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좀 심하죠. 여름도 나고 그래서 부패를 더 된 것 같아요. 벌레가 나오는 것 봐서는 알도 까고 상당히 심하네요. 여성분이 하기에는 좀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체력도 되고 이런 일이 맨날 있으면 물론 힘들겠지만 하고 난 다음에 전후가 확실하게 비교가 되니까 나름의 쾌감이 굉장히 높아서 만족하고 있어요. 네. 벌레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무슨 벌레예요? 벌레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음식에서 다 부패하면 이런 벌레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상태로 봐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쓰레기집 가면 거의 대부분 이 벌레가 확률이 거의 100%죠. 바퀴벌레 아니면 얘예요. 비위가 이제 약하신 분들은 이런 일 못할 것 같은데 사장님은 비위가 좀 강한 편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비위가 약했는데 친구들도 술 먹고 뭐 토하면은 그거 보고서 오바이트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 하다 보면은 적응이 돼가지고 지금은 괜찮습니다. 사람은 그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다.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적응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하다 보면은 적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큰 쓰레기들은 다 나왔는데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들어와서 다시 살 수 있게끔 저희 청소를 해드려야죠. 처음 상태 모습대로. 청소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일단 쓰레기 처리랑 청소까지 하면은 대략적으로 이 집 같은 경우는 6시간, 7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하루에 2건, 3건 하는 경우도 있나요? 규모에 따라서 이 정도는 하루에 1건 정도밖에 못하고요. 좀 이것보다 좀 덜한 집들은 뭐 2건, 3건까지 가능합니다. 어떤 현장들이 제일 많이 들어와요? 이것보다 조금 덜한 집들이 있어요. 거주 청소라고 해서 이제 사시는 곳인데 쓰레기가 조금 있는 집들 그런 집들이 조금 많이 들어오고요. 여름에는 이런 쓰레기 가득 차는 집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요. 벽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염 같은 거는 저희가 지워드릴 수는 없고 도배로 새로 시공을 해야죠. 벽지 같은 경우는. 아, 사시는 분이 그럼 직접 이제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들 하세요. 자기들이 잘못된 행동으로 벽지가 오염된 거니까. 이제 청소하고 집 주인이 와서 다시 살잖아요. 이 일이 반복이 될까요? 열에 7명 정도는 반복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6개월 정도 주기로 저희한테 연락 주신 분들도 계시고 거의 다 반복적으로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옷은 왜 안 버리시는 네. 거예요? 작업하기 전에 고객님들하고 소통을 하는데 그때 이제 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저희가 여쭤봤어요.
봐요. 그리고 귀중품이나 그런 것들은 먼저 챙겨 나가달라고 말씀드리고요. 왜냐면 나중에 청소할 때 뭐 너희가 이거 버렸냐 안 버렸냐 이런 얘기 때문에 귀중품들은 꼭 나중에 먼저 가져가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치울 때 막 치우는 게 아니고 분류를 네. 해가면서 치워야 되겠네요. 예, 최대한 분류를 해가면서 막 주워 담다 보면은 고객님도 놓친 부분들이 있을 테고 저희도 놓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뭐 액세서리나 최대한 분류해가면서 조심스럽게 청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점심 네. 시간인데 네네. 식사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일반 청소, 뭐 입주 청소, 이사 청소, 준공 청소 이런 집들은 저희가 식사를 챙겨 먹는데, 이런 특수 청소 현상은 되도록이면 밥을 안 먹습니다. 왜냐면 몸에서 냄새도 나고 식당 가기도 좀 그렇고 여기서 뭐 배달 시켜 먹기도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되도록이면 빨리 그냥 일하고 끝내고서 집에 와서 밥을 먹는 편입니다. 지금 여기 아래 창틀은 비가 오고 그러면은 먼지나 이런 게 다 굳어 있기 때문에 붓으로 해서 다 이제 지금 쓸어내는 작업입니다. 밖에 걸래. 손수기 비수기가 있나요? 여름이 가장 손수기인 것 같아요. 냄새고 벌레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참지를 못하기 때문에 청소를 많이 맡겨가지고 쓰레기집 청소는 여름이 가장 손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겨울에 완전 비수기는 아니고 여름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여름이 가장 많다라고. 일을 하시면서 매번 다 힘들겠지만 가장 힘든 점이 있을까요? 쓰레기집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솔직히 손대기 힘든 집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청소하러 오면은 주변 윗집이나 옆집 이런 부분들에서 냄새 난다고 경찰에 신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이렇게까지 왜 만들어놨냐 이제 오히려 저희한테 그렇게들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주변 시선이 아무래도 좀 제일 힘들죠. 네. 일이 쉽지는 않은데 이 일을 이제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우연히 유튜브를 봤었는데 쓰레기집 청소하는 유튜브를 봤어요. 그때 뭔가 저거를 내가 한다고 하면은 좀 많이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보람차기도 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청소업에 대한 인터넷에서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청소업에 대한 그 폭이 되게 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의 전망도 있을 것 같아서 처음에 이제 1년 정도 준비 과정을 갖고 이사 입주 청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직원으로 네. 계셨던 거예요? 아니 직원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제 배워가지고 이제 창업을 하게 된 케이스죠. 배우는 기간 얼마나 걸린 거예요?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달 만에 창업을 하신 거예요? 네네네네. 몸으로 부딪히는 스타일이라. 배울 때는 또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있고 저희 같은 업체에서 배우면서 일하실 수 있고요. 배우면서 일하시면은 일당도 받으실 수 있고 전문적인 기관에서는 교육비도 주고서 배울 수 있고요. 네. 이런 일을 배우거나 직원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어디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이버 카페 청소 동호회라는 카페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카페인데 거기서 일자리 구하실 수도 있으시고 지역 청소업체 검색을 하셔서 전화하셔가지고 사람 필요하시냐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전화 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도 한번 해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럼 일을 다 배우고 독립을 네. 해서 창업을 하게 되면 네. 창업 비용은 얼마쯤 나오나요? 제 생각으로는 자동차 제외하고 이사 입주 청소 먼저 하신다고 하시면은 최소 50만원부터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가지 장비들을 처음부터 구입하면 솔직히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사용할 줄도 아직 모르고 하니까 최소한으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 전문하시는 분도 많나요?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정도면은 그냥 이렇게 방치해놓고 도망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좀 전에 집주인이 네. 이 집을 봤잖아요. 근데 크게 뭐라는 게 없던데 원래 이렇게 집주인이 신경 안 쓰시는 거예요? 아니요, 원래 그렇진 않죠. 이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아까 보셨다고 하시면은 난리가 났겠죠. 세입자한테 전화하고 뭐 보통 반응들이 그러셨으니까. 제가 추측을 해보자면 네. 딸이 아닐까요?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진 찍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 홍보 목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청소 전후 과정을 고객님한테 보내드려야 돼요. 아무래도 비대면이다 보니까 청소 후에 사진을 보내드리고 하면은 저희가 가고서 이제 고객님이 집에 들어와 보고 확인 후에 이제 결제해드리고 있거든요. 매트리스랑 비계는 네. 안 버리는 거예요? 매트리스는 옵션이라서 안 버리시는 것 같고 비계는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베개는 제발 좀 버리지 말아달라고. 뭔가 애착이 있는 베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쓰레기에 파묻혀 있던 거 아닌가요? 그때는 약간 정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지금은 이제 다시 정 붙이려고 다시 놔달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렇게 하면 청소는 다 끝난 거예요? 네, 이제 청소 다 마무리됐고 나가면 됩니다. 청소 비용은 얼마예요? 여기 집 같은 경우는 업체마다 다 달라요. 더 싼 데도 있을 테고 더 비싼 데도 있을 텐데 저희는 32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사다리 차, 뭐 폐기물 차, 그리고 이제 인건비 이런 거 제외하면은 대략 한 120만 원 정도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네.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이런 직업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좋았었고요. 그리고 아직은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은 청소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네이버에다 클리어 클린이라고 검색하시면 블로그 나오니까 거기다가 뭐 문의 주셔도 되고 편하게 문자나 전화 주셔도 되고요. 제가 아는 선에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 준비하시는 분들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국에 특수 청소하시는 모든 분들 반갑다. 안녕!